케모포트 삽입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케모포트 삽입 수술의 개념과 목적,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수액이나 주사제, 주사 영양제를 투여하기 위해서는 피부 아래의 피하 정맥에 혈관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 또는 항암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의 경우 가느다란 혈관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어렵고 주사를 맞기 어려워집니다. 케모포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도관의 일종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포트 부분과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모포트는 중심 정맥에 연결되어 피부 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정맥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찌를 필요 없이 손쉽게 약물을 주사할 수 있으며 소독이 필요 없고 샤워와 목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간단한 수술로 케모포트를 제거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케모포트 삽입 수술은 소아 환자의 경우 전신 마취가 필요하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신 마취 후 소독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이어서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피부 아래에 포트를 위치시키고 중심 정맥 속으로 튜브를 삽입합니다. 혈액이 굳어 막히지 않게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넣어준 다음 피부를 봉합하고 드레싱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상처를 봉합한 실밥은 1, 2주 후에 제거하므로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처가 완전히 아문 다음에는 목욕이나 수영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케모포트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케모포트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거나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는 반드시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주입하여 도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헤파린을 주입해야 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감염. 드물긴 하지만 케모포트 삽입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케모포트를 제거하였다가 다시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전. 정체되어 있는 혈액은 굳어서 혈전을 만들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주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전이 작은 경우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뚫을 수도 있지만 심하게 막힌 경우는 케모포트를 못 쓰게 되어 제거해야 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 케모포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하 정맥을 통해 항암제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혈관이 막혀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찌르는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항암제는 혈관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조직이 괴사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모포트 외에 다른 형태의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피부 바깥으로 삽입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목욕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재 상태에서 케모포트의 사용은 의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케모포트 삽입 수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